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래도 이방인이라도 모든 생물체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이 와서 여러분 우리 그 앞마당에 그 벚꽃나무 지금 어떻게 꽃멍어리가 예, 네, 맺히고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한두 개씩 팍팍 예, 네, 꽃이 필 것 같아요. 왜 겨울에는 꼼짝도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게 예? 네? 그럼 봉우리가 맺히고 그럴까요? 그렇죠. 지난 11월, 12월, 1월, 2월, 처음에는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나무들도 뭐 달력이 있는 모양이죠. 3월달이네? 왜 그렇게 피까요? 참. 생기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생기라고.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가 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 여건. 기본 여건. 200 몇십 개 오셨다고 우리 어 선생님은? 260개요. 예? 260개. 그 생기라는 대답도 안 하고 하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적정 온도가 올라가면 자 계란도 몇 도가 돼야 돼? 38도가 되면 계란 여러분 조금만 놔두면 썩습니다. 그렇죠? 왜 썩게? 죽은 거는 다 썩어요. 응? 왜 썩어요? 죽은 거는 왜 썩어요? 썩는 거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면 썩어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거나 냉동고에 있거나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가 이제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썩죠.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활발하게 번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실내 온도 25도에서도 계란 썩어. 30도에서도 썩어. 35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 36도에서는 금방 썩어. 37도에서는 후닥닥 썩어버려.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얼마 동안을 안 썩어? 열흘 동안도 안 썩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왜 안 썩어요?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안 썩어. 네. 네, 생기가 들어오면, 그, 계란 노른자 있는 그 씨눈 속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그 안에서 큰일 나면 면역력도 있어야 돼.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 같은 것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안 썩어요. 그러나 그 병아리가 되고 난 후에도 병아리가 죽으면 어떻게? 썩어요.
그래서 생기가 있는 한, 모든 생명체는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아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유전자에게 주시는 이 생기라는 것은 그 놀라운 거예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 선미,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대단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송소희, 송소윤 자매들을 제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생기를 어떻게? 와, 생기란 게 있네. 병원에서는 처방 안 해. 그러나 뉴스타세 소스페 보니까 생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낫겠다.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서 드디어 T세포가 난소암 세포들 다 죽여버렸잖아. 생기,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김정은이 몸에서도 매일 암세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됐어. 왜? 하나님이 맨날 생기를 보내서 김정은이 몸에 생기는 암세포도 죽여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 하나는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다르다 이 말이야.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네가 나를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고 조건이 붙어. 그거 조건이 붙으면 그거는 이기심이 돼버려요. 그렇죠? 내 말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내가 왜 너를 사랑해? 그거는 이기심이지. 그거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그런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는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저는 요즘도 테레비 뉴스를 보면 저런 너무 빨리 죽어야 돼. 빨리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 대신 보내서 내가 그 조건적 사랑으로 이기심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살려서 천사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단 소속이냐? 무슨 교를 믿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인간들에게 보여주기에 주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착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수많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푸틴 같은 사람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푸틴이나 김정은이는 얘기를 해줘도 뭐요? 웃기지 마.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다 구원을 하셨어. 십자가에서. 착한 사람만 구원할 예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거를 알고도 아 악용을 하면 아 그러면 뭐 다 구원했다고 대박이네. 그럼 뭐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믿는다는 것이 뭔 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믿으면, 와, 감동이지. 그래서 감동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킬 때 그 감동을 받고, 아, 그렇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아, 난 천국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와, 그 대박이네. 그럼 뭐요? 그럼 뭐 계속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요. 그건 안 믿는 것이야. 믿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확실히 믿었다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이 송소희 자매가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나올 수 있네? 그래서 나온 거요. 그러나, 뉴스타트에도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참, 나도 저렇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믿어. 얼마나 좋을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아까 그 송소희가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서 회복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저렇게 나와서 앞으로 회복 얘기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이 악령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매가, 송자매가 광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파리바게트였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이 자매들이 너희들 돈을 그렇게 잘 버는 비결이 뭐냐? 빵은 다 같은 빵 아니요? 그렇죠. 파리바게트에서 받아오는, 파리바게트에서 와서 제품은 똑같은 제품인데 그게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안 되는 가게가 있대. 그 너희들의 비결은 뭐냐? 그랬더니, 박사님, 애들을 꼬시면 된대. 왜? 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요? 애들 아니요. 그래서 애들을 뿅 가게 만들면, 애들이 엄마를 데리고, 바로 옆에 파리바게트 있는데도 자기 가게에 엄마를 끌고 온대. 그래서 돈밖에 몰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확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센터에 봉사를 아주 오래 왔어요. 매월 봉사를. 시집 가기 전까지도. 그래서 광주시까지 오는데 7시간 걸린다 그러잖아요. 뭐 하고 왔다 그래요? 야, 우리 암 잘 걸렸지? 그러고 왔다. 암 걸리기 참 잘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자매도 맨날 빵만 처먹다가 암 걸린 거예요. 그 얼마나, 이런 막 기름기에다가 막 우유에다가 막 흰밀가루 막, 건강한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시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에요. 그래도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신 환자예요.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람 왕. 아람이라는 나라도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시리아, 아람 왕국에, 네, 육군 총참모 총장이야. 뭐, 그 당시에는 공군은 없었을 테고, 군대 장관. 전쟁 치는 장군이야. 그 전쟁은 누구하고 맨날 치게? 이스라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그런 적국이에요. 아람왕,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약했어. 약해가지고 맨날 나만 장군한테 당해.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아주 출중한 장군이라서 나만 이전에 있던 육군 참모총장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군이 이제 전사를 하고 나만이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부터는 나만이 전쟁을 잘 치는지 이스라엘이 맨날 깨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지 않도록 구원했다. 그 당시는 전쟁 쳐가지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면 노예가 돼버려. 다 잡혀가가지고 팔려. 얘는 얼마, 얘는 얼마 팔려. 그러니까 전쟁에 치면 큰일이야. 그래서 나만이, 여기 보세요.
나만은 그의 주인. 그의 주인이라는 말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렇죠? 아람 왕. 아람 왕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네? 아람 왕이 그냥 나만 장군 같이 그 왕에게 중요한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야. 최고로 크고 존귀한 자다. 아니 자, 그 이유를 댑니다. 왜 나만이 그렇게 전쟁을 잘 치고 아람 왕에게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됐는지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이는 그랬잖아.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가 툭 튀어나와. 여호와는 아람의 하나님 아니요. 그렇죠. 아람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그에게란 말은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어떻게 아람이 완전히 패전할 뻔한 것을 어떻게 나만을 도와서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도와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면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우르 슈메르 문명이라는 문명이 그 당시 최고 수준의 문명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던 그 슈메르 문명이 번창한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때는 그 슈메르를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할리우드, 뭐 뉴욕 만하탄 그러면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곳을 떠나는 거야? 그건 미친 짓이야. 거기 살아야 문명도 발달했고 집도 좋고 다 편리하고.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데를 어떻게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어디를 가라? 가나안으로. 왜 나왔겠어요? 아브라함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빼놓고는 다 뭐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 네. 그치. 그때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신들은 뭐 하는 신들이요? 조건적인 신들이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우상한테 많이 갖다 바치면 우상신도 어떻게 사업 잘 되도록 해서 돈 잘 벌게 해서 복 주고 그런 신이야. 이스라엘만은 뭐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신이야. 신이 달랐어. 그래서 우상신들은 철저히 무슨 신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이유는 그 우상한테 계속 절을 하고, 뭐, 갖다 바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게 하나님 맞을까? 라고 어떻게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내가 그대로 눌러 살면 우상을 떠날 수가 없어. 우상 떠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 그 우상들이 내가 그 앞에서 절하고 하는 우상들이 그게 신이라면 영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그때는 집집마다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렇죠. 많이 지내가지고 제사밥하고 뭐 반찬하고 뭐 이래가지고 대문 밖에 이렇게 내놨다고 참 요즘 그런 짓 한 사람 없죠. 그러면 막 파리가 끓고 막 쥐들이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근데 귀신이 와서 먹으라 이게. 이제 그런 시대였다. 시대에 집집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막 그게 막 격질이 나더라고. 왜 이래? 뭐 조상님들 뭐 귀신들이 와서 뭐 뭔 귀신이야? 야, 이런 곳에서 나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미국 가버릴 거야. 아, 이거 막 질색이야. 그게 아브라함의 기분이었다 싶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 우상신들은 유치해 안 해. 유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그런 사람. 신이면 정말 신다운 신인데 아무래도 우상신들은 신답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왜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넣어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너 정말 저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듣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회에서 나는 누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도 던지고 저런 질문도 던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은하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래 신이 있다면 저 모든 별들을 어떻게 다 만드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 그 뭐 뭐요 뭐 뭐 흙으로 뭐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색칠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거든. 응. 근데 이 아람의 나만 장군도 그런 사람이었다 말이야.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진짜 신은 어떤 분일까? 그런 나는 진짜 신을 찾고 싶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점점 넣어주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해도요,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도, 뉴스타트를 하면서도 계속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뭐를, 무슨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고 하냐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암에 좋은 거를 찾았다고 연락을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걸 보고 있고, 여기서 아무리 이상과 박사가 생기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까지 와가지고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낫게 주시게 되어 있구나. 왜? 내가 아무리 그동안 착하지 않게 악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해주신다고. 이야, 그렇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자하면서 박사님은 왜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하나? 이렇게 되면 아무런 효과 없어. 그래서 남한 장군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면 남한 장군을 하여금 전쟁을 잘 치게 해가지고 시리아가 정복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리아를, 남한 장군을 도와서 시리아를 구원해 주었다. 그 이제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그 남한,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다.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나만이 왜 나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바로 국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만 잘 알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병 환자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그러면 이제 자기들 이제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를 저주한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도 뭐 우상신들하고 별 다를 거 없어. 왜? 맨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쳐들어가서 사람을 잡아오고 그런 걸 나만이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열받아가지고 나만한테 뭐요? 문둥병을 나병에 걸리게 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누구까? 나만으로 하여금. 나만은 지금 참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이 우상은 아닌 것 같아. 그 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나병에 걸렸어. 그건 누구 짓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것이 나만이 참 하나님을 찾으니까. 네. 너는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가서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문둥병을 줬다고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문둥병을 준 거는 누군데? 그 악령인데. 자기가 문둥병을 줘놓고 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좋다. 왜? 네가 맨날 쳐들어가서 괴롭히잖아. 하나님이 열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죽일 거야. 에, 지금 나만은 헷갈려. 자, 이 헷갈리는 문제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풀어줘야 돼.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맨날 적국에 들어가서 그 적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다. 그 얘는 워낙 총명하고 또렷또렷하고 그래서 나만 장군 사모님을 어떻게 사모님의 수종을 들도록 나만 장군 집에서 이제 묵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소녀가 잡혀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 소녀라면 맨날 뭐 하겠어요? 맨날 찔찔 울겠지, 그렇죠? 엄마, 이래서 엄청 그렇죠. 근데 얘는 그 아람 사람들이 보니까 얘는 아주 표정도 밝고, 예, 총명하고 똑똑하고, 예. 아, 우리 장군님 사모님의 뭐라 그러나, 그 수종을 들으면 딱 좋겠다, 얘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엄마,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싱글방글 하고 있어. 뭐든지 뭐예요? 긍정적이야. 왜 긍정적일까,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되면 긍정적이요? 예?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 왜? 아, 내가 여기 억울하게 잡혀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남한 장군님 집에 나를 보냈다. 뭐 하러? 이 집에, 남한 장군 집에, 이 식구들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려주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집에 보낸 거다.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찔찔 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얘는 그런 애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만 집에 온 식구들이 참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다 그 아이를 어떻게 어리지만 참 특별한 아이구나. 그렇게 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자 아이가 아람 사람들에게 잡혀 가지고 끌려갔을 때 뭐라 그랬게?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집에 저 어린아이 엄마 아빠가 지은 죄가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 딸을 잡혀가게 한다.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만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 그 어린 아이, 어린 소녀의 부모들도 뭐라고 생각하게? 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 딸을 잡혀가게 했다. 걔는 어디 가도 뭐예요? 절대로, 아이, 왜 아이를 잡혀오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찾기 힘들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도, 문둥병에 탁 걸리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문둥병에 걸리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만 장군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사를 파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이 소녀였다. 이제 나만의 아내, 그가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에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 부인도 그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들고, 상냥하고, 그리고 밝고, 그러면서 아마 이 아이는 사모님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겠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남한 장군과 그 사모님은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런 아이도 잡아오고, 그렇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화가 나가지고 문둥병에 걸리도록 벌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뭐라 그래요? 사모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짓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뭐요?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만 장군 부인이나 나만 장군 자신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라, 이 소녀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하나님, 나만 장군까지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얘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서도 어떻게 자기를 잡아온 장본인 남한 장군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남한 장군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렇지. 진짜 하나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일 거예요. 그렇죠? 우상하고 달라. 우상들은 뭐예요? 뭐 이런 거 충분히 안 갖다 바치면 막 벌 주고 막 사람 그 집 식구들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게 너무 어떤 하나님이요? 너무 쪼잔해, 그렇죠? 찌질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어린 소녀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소녀 말이 맞다고 확신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남한 장군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남한 장군을 완전히 100% 신뢰하고 하죠. 그래서 남한 장군이 폐하, 지금 어린 소녀가 와서 이런데 걔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한테 문둥병을 준 게 아니라 내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한테 전하러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 나만이 병들어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이 나만이 나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왕도 그래, 그렇다면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왕도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나만이 일단 왕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왕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요. 내 부하 장군 나만이 이렇게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문둥병을 고쳐준다는데 어떻게 된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탁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또 쳐들어오려고 그러네. 쳐들어오려고, 이제는 크게 쳐들어오려고 트집 잡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 못 고쳐내면 어떻게 하려고? 왜 못 고쳐라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친단 말이야? 이 큰일 났네. 우리나라 또 망하게 생겼네 이거. 그런데 엘리사가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어떤 사람이요? 그 소녀하고 꼭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나만이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거기다가 뭐 금, 뭐 은, 뭐 옷, 그 당시엔 옷이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그거를 다 선물을 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만이 무엇을 가진 겁니까?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뭐예요? 사랑한다고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린 소녀 한 사람. 그래서 그 어린 소녀 한 사람의 생각이나 나만의 생각이 어떻게 일치한 거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그게 성령이야. 놀라운 얘기지.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야. 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은 뭐를 기대했게? 도착을 했다면 누가 친히 나와서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 나만 장군 맨날 그런 대접만 받던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안 나타나? 열 받아 안 받아? 자존심 상해 안 상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존심 심하게 받아요. 자,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날 것이다. 코빼기도 안 내 보이고 심부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있잖아. 나만이 열받았어요. 나만이 노하였습니다. 노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야, 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사단이 나만의 자존심을 건드려. 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 왜 코빼기를 안 내보냈을까? 뭐냐면, 이 나만이라는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나만 같은 사람도 직접 뭐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지,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엘리사는 일부러 나타나지 않고 나만, 만약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제 가자
돌아가자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어? 나를 이렇게 눕혀놓고 수리수리 마수리 문둥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뭐? 강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어? 자존심 상했어. 자, 그랬을 때, 이 남한은 높은 사람이지만은 아랫사람들이 남한 장군을 참 좋아했다고,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남한의 종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당신이 문둥병 날라고 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몇 채 지어달라, 뭐 몇십억 기부를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바라고 그냥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신의 자존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탁 했어. 그러니까 나만이 맞다. 그러니까 참 나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맞는 말이면 어? 부하들이 해줘도 맞다. 사람이 이래야지, 그렇죠? 맞는 말인데도, 자식이 누구한테, 어? 그럼 나만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만이, 그래가지고, 나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탁, 들어 나온다. 그대 줬어.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왔어. 그렇게 엘리사가 그때 나오는 이유는 뭐요? 병원 선지자인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만이 감사하다고. 예? 금, 은 가지고 온 거, 옷하고 탁. 엘리사가 뭐라 그래? 안 받아. 안 받겠다. 왜 안 받을까? 받을 수도 있, 받는다고 나쁠 거 없어. 근데 그 나만에게만은 안 받아. 왜? 여러분, 우상신은 조건적 신이야. 그렇죠? 조건적 신은 맨날 인간하고 거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해주면 이만큼은 줘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만으로 하면 철저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니다.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지 뭐 해줬다고 받고 이런 인상을 나만이 절대로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만이 금은 뭘 가져왔다 다 이제 가지고 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 너무 좋다. 나는 지금부터 내 몸은 아람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엘리사 보고 이 땅의 흙을 한 푸대를 파가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을 파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뭐요? 흙을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엘리사가 좋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나만이 아 선지자님 한 가지 저 깨름칙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했더니 이제 아침마다 왕은 누구한테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그게 우상 신전이 있어. 그런데 그 왕을 부축해서 가는 사람은 나만밖에 없어. 그 시간이 가장 왕한테는 위험한 시간이야. 다른 사람 같이 가면. 그래서 내가 맨날 아침마다 왕을 부축해서 우리 림몬 신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신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 때문에 왕이 이렇게 절을 하는 동안에 나도 내 고개를 할 수 없이 뭐요?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게 좀 깨름칙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안다. 걱정할 거 없어. 참 여러분. 여러분 요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막 이래 삼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며느리 교회 다니면 집안이 풍지박산째. 또 며느리 난 절대 제사 안 지내요. 뭐 왜 예수를 믿게. 이게 막 엉망이야. 근데 이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뭐요? 다 되게 돼 있잖아. 아니, 아이고 교회 나가더니 제사를 더 착실히 지내네. 이렇게 돼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내 마음은 귀신한테 절하는 게 아니니까. 자꾸 이런 종교적 형식과 제도 여기에 얽매여 있다고 아랍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문상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상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문상 가서 절해야 하네. 알아서 나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나온다고. 저는 그 가족들의 뭐예요? 마음을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절해요. 하면 그 가족들 놀래. 그래서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해야지 뭐 싫어한다면 나는 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절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좀 뭐든지 뭐예요. 유연하게.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쫓겨나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가라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은 너의 몸을 굽히는 그를 보고 왜 우상 앞에서 절해 그러는 분이 뭐요? 아니다 이거야. 네 마음은 여호와께 향해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게 엘리사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나만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지난 수년 동안을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이라고 그럴까? 게하시라는 이름을 가진 비서실장. 우리 선지자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문둥병을 낳게 해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혼자서 엘리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비서한다는 이 친구는 그거를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 나만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저 금은들이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어서 나만 장군이, 아, 왜 그러시냐고. 나, 지금, 우리가, 옷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만이 옷을 주고 떠나요. 근데 그 게하시가 그렇게 할것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요? 네, 엘리사. 너 뭐 받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그런 선지자 밑에서 그렇게 배워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끝에 결국은 뭐요?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성경은 다 깊이 보면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맨날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적국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만이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 드리고 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중 그 과부들이 그렇게 많아도 과부들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 다른 과부들 다 뭐라고 생각해?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 그래서 사렙다 과부도 그런 과부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도 그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무 답답하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다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자꾸 조건적 하나님을, 엉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고쳐주실 하나님이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잡혀갔을 때도
온통 그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다? 저 집에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딸을 잡혀가게 하나님이 만들지. 저주받았어.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모두가 해방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도 써 놓았다. 정말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하나님이라 무조건적 사랑, 은혜. 그래서 하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성경 원어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아가페. 그거는 아무 조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가페 사랑이 바로 생기고 그 생기로 여러분이 치유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